1978년 신인배우 선발대회에서 무려 6,000대 1도 넘는 경쟁률을 뚫고 데뷔를 한 그는 겨울 나그네를 통해 80년대 대표 청춘 스타가 됐습니다. 이쪽은 한민우. 인사해 마.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꽃미남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에 조각 같은 외모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종횡무진했죠. 죄인들을 포도청으로 넘겨서 그들의 비행을 낱낱이 살피시오. 그야말로 자고 나니 세상이 뒤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저기 여기 파... 그리고 40대 중반에 만난 드라마 아줌마를 통해 못난 남편 장진구로 연기 변신을 했고 20대 못지않은 제2의 전성기도 맛봤습니다.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서 우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 학생들 그 차비 줘서 보낸 애도 있고 그냥 무작정 와서 두들기는 거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또 차비 줘서 보내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해서 밥디맥에서 보내고 대신 나보고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던 적도 있죠. 각종 쇼프로에서까지 러브콜이 쏟아졌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며 열광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에 흔들릴 법도 한데 그는 좀 남달랐습니다. 공개 방송 프로그램에 내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 환호성 지금도 막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여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르는지 막 그 천장에 부딪힌 난반사 소리가 막 이런 소리가 들어오는 게 막 들어와서 내가 무대에 나가다가 한참을 학생들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 다시는 이런 데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날 그 순간에 한 거예요. 쇼 프로그램에 나가지 말자. 내가 이 소리, 이 환호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나중에 내가 큰 병 걸리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